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절제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자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나 물건을 드러내어 떠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옛말에 자랑 끝에 불 붙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다 보면은 그 끝에 반드시 말썽거리가 생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 차를 샀다든가 새 가구를 샀다든가 새 옷을 샀다든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할 수 있어야 또 마음에 만족이 생기죠. 자랑하지 못한 것도 또 어느 면에서 볼 때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거기에 불이 붙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되 질서대로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대로 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 형편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적당히 질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꼭 은사 문제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거든지 우리들이 적당히 하면은 좋다 하는 말이죠. 운동을 예를 들어도 운동을 적당히 하면 그 자체 운동이 되지만 운동이 지나쳐버리면 건강을 해치는 경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도 적당하게 먹으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과식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 하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가 신약성경의 약 반을 기록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바울이 그 훌륭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길리기아 다소는 어딘가 하면 지금 터키의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상당히 2000년 전이죠.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태어났는데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 그럼 얼마나 효력이 있었느냐. 그 사람은 대단한 효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긍지였죠. 이 길리기아 다소는 학문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교육열이 높았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 이미 율법 교육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 당시에 3대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학문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참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사실 몸이 움직이는 안 거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죽었다는 그 말이 사람이 뭘 없어졌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몸과 몸을 움직이던 영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영이 우리 몸을 빠져나간다,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버리면은 우리 몸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쓸모가 없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흙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장례 절차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아니죠. 겉에 보이는 몸이 아니고 우리 몸을 움직이는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를 몸으로 비유하면 그 역사를 움직이는 영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상이라 그러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바로 헬레니즘, 그 헬라 사상이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히브리 사상입니다. 이건 하여튼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몸의 영과 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헬라 사상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끼쳤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사고력, 논리력, 그 합리적인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 그리고 일종의 다시 말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그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가져야 되는 이 신앙관계, 이쪽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목요 성경 공부 시간 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상,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바울은 이 두 가지 아주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두 가지 사상에 아주 정통했던 그런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관이 있었는데 약 70명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회원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의 당원이었으며 그것도 아주 열심 있는 당원입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 우리 기독교 박해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그 순교의 증인으로 그는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하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끌고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공문,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가지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뒤로부터 그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기독교 최고의 핍박자의 위치에서 기독교 최고의 선교사의 위치로 그의 삶이 탈바꿈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한 그 기독교가 결국 씨앗이 돼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인류 역사는 또 한 번 변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아데네에 가서 전도하던 그런 이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유명했던 철학의 두 파가 있었죠. 에피큐로스라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하고 부활을 가지고 대등하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바울은 상당히 학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조건이 가장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했는데 무엇과 같이 포기했다 그럽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요새 전자제품 컴퓨터 같은 것이 계속해서 몇 달마다 새 모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모델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더 좋은 걸 가졌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더 좋은 경험을 했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적인 조건이 최고인 것처럼 지금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을 본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에 대한 체험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도 벌벌 떠는,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조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인간적인 조건이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없죠. 수준이 다릅니다. 잠깐인 것에 일생을 걸고 사는 사람하고 영원한 것에 자기 일생을 걸고 사는 사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같이 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삶의 수단 부분에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삶의 목적 부분에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것, 생긴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같이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은 그 많은 인간적인 자랑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자랑이 없었느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버리고 그는 정말 귀한 것 자랑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이 바울의 자랑,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그 자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니라 그랬어. 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 역설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죽으면 살겠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역설이죠. 이 말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좋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 정반대였어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기 약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함을 인정할 때, 자기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00으로 보았을 때 내가 10을 차지하면 주님은 20밖에 차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100으로 보았을 때 내가 20을 차지하면 주님은 80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지 못할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 만능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인간 만능입니다. 아니라 말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염세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비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부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고,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만삭되지 난 자와 같지 않다고. 아니,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역설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죠. 왜?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통하는 거예요. 같은 것하고 같지 않은 것하고는 절대로 통할 수 없어요. 한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통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한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능력이 필요했음을 그는 고백했고, 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평생 그를 붙들어 귀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인간이 넘지 못할 한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인정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인간의 본질 부분을 보게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된 삶이 되느냐는 것, 본질 부분이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해야 돼. 그러나 과학은 뭘 보게 합니까? 인간의 수단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단하고 본질하고 바꾸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꾸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어떤 관계 있느냐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쳐놓고 얼마나 많이 다 소유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삶이 편해지면 편리할수록 엄청난 문제가 자꾸 산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들이 바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가장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저 편한 것만이 좋은 거 아니죠. 윤택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바울도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그 자기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요. 그래도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못한 그게 다르죠.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는, 내가 부족하든, 내가 한계가 있다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잊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할 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거 자랑해야지 왜 하필이면 죽는 거 자랑합니까? 그래, 이 죽는 것을 자랑한다는 이 바울이 그 마음, 그 신앙, 믿음, 복음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봤을 땐 얼마나 비관적인 사람입니까?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기도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사생 결단한 사람이 40명 이상이 돼. 그런 환경 속에도 그는 그 사역을 위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죠.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버리고 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가 일평생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가 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가 일평생을 살았느냐는 그는 바로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기쁨과 자랑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같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느냐 이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고백을 들어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죽음 후에 그 세계를 봤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날마다 죽는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서, 다시 말하면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윤택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까? 참말.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아무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내 죽음보다 더 큰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순교자가 왜 생기겠느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비치에 가서 바베큐도 해먹고, 아 그런데 교회 가서 뭐 잊지도 않는 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믿는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어리석어요? 그렇게 반문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인간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다는 게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파크에 갔어요. 준비를 착 해갖고 이제 공원에 가서 뭘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거기 왔던 사람이 오더니 아저씨 내가 아까 여기서 벌에 쏘였어요. 땅벌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그럼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조심하죠.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 아까 뱀이 일로 지난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조심시키세요. 그러면 애들 또 불러대죠. 여기 뱀이 떼니까 조심해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왜? 먼저 사람이 벌에 쏘였고 뱀을 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을 전달해 주니까 그건 그대로 믿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천국을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을 말하는데 그걸 왜 무시하냐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벌에 쏘이고 자기가 뱀 보았다고 이런 경험을 말해줄 때는 그걸 준비하며 조심하는데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고 하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처음을 말할 때는 그걸 무시하냐 말이야.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아요? 그런 체험은 믿고 이런 체험은 못 믿는다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악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마음에 악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믿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남이 체험했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입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영혼을 보는 우리, 영혼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가치 기준이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조건이 신앙적인 조건과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꾸시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은 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귀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 주어도 그 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가니까 아이들이 돌멩이 갖고 놀더래요.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야, 저거 예사 돌멩이가 아니다 하고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기 장난 같은 돌 장난을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아, 그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데. 아는 사람은 그러죠.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도 그 모르는 사람은 그걸 갖고 돌처럼 장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귀한 것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거든요. 귀한 것은 귀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십자가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음을 믿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범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계 역사를 움직였던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없이 역사가 설명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역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귀했으면 바울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조건을 배설물처럼 여겼느냐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는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는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변화시킨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인합니까? 누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하고 아주 가깝게 교제하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4년을 공부합니다.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단일 연구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초청 장학생으로 가서 4년을 공부해요. 4년을 공부하면서요, 한국에서 크리스찬들 그 목사님들 성지순례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이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유, 저런 미련한 놈들, 한심한 놈들,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가 어디 있다고, 한국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비행기 들여, 돈 들여, 아유, 저런 한심한 놈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던 사람이에요. 대놓고 그런 사람. 이 사람이 4년 이스라엘에서 석사과정을 끝내고 박사과정은 런던에 와서 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공부할 때 저를 만났어요. 런던에 와서 박사과정을 떡 하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저렇게 미련한 놈들 이러던 그가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삶이 완전히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자기 모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창조과학계 회원으로 학교 시간 외에는 자기가 정말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뭐 다른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어디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미련하게 한국서 예루살 이스라엘이 어디라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오는 저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던 그가 그 하나님이 만났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경험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벌에 물 쏘였어요, 뱀이 있어요 하는 거는 받아들여 주의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그 영원한 세계를 봤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경험은 왜 무시하냐 말.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었냐 말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 바울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 인간적인 것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만하지 않냐 말이에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그토록 바울이 자랑했던 십자가를 우리도 자랑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좋은 집이요? 좋은 차요? 좋은 옷이요? 세상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인간의 마지막 부분에 섰을 때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같이 믿던 남편이 어느 순간에 떠나버려요. 평생 자기 반려자가 될 수 있었던 같은 아내가 순간에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생을 걸고 키웠던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못 박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 일생 걸지 마세요. 그런데 일생 걸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 물질, 자식, 부모, 남편, 아내, 명예, 지식, 권력, 이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의지할 것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의지할 거 못 되니까 다 무시하고 살, 그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알고 살자는 거예요. 알고 살자는 지식을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져요. 지식이 지켜줍니까? 여러분 세계를 잡아 흔들었던 레이건 대통령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고 지금 과거도 까맣게 잊어버린 거 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일생 걸지 마세요. 정말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에다 일생을 걸라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그 영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것에다 여러분이 일생과 영혼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토록 자랑했던 자기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랑했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들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내가 다 의지했어요. 내 남편 의지하고 내 아내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하고 내 지식, 명예, 권력 다 의지했는데 이것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자기 일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것은 다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